안녕하세요. 바로갑니다. 안녕하세요. 가보대입니다. 마마녀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와인은 프랑스 보르도의 레드 와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른쪽에 있는 생테빌룡에서 나오는 샤토 바드. 생테빌룡은 프랑스 보르도의 와인 생산지인데요. 프랑스 보르도 하루 조각은 지름경이 굉장히 큰 강이 있습니다. 한강도 굉장히 폭이 넓은데 지름경은 거의 이제 바다처럼 굉장히 넓은 강이거든요. 그 상류에서 하루를 바라봤을 때 오른편에 있는 강의 우아, 즉 라이트뱅크 쪽에 생테빌룡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건너편 쪽 레프트뱅크 좌안쪽에는 우리가 이제 많이 마시는 오메독이나 그라브 쪽 와인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품종 서로 틀립니다. 좌안쪽은 카베르네 쇼비뇽을 많이 사용하지만 우안 쪽은 메를로를 주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와인도 많이 풍기게 됩니다. 어머님, 왜 그 오른쪽하고 왼쪽에 포도품이 있는 줄 아세요? 토양이 아닌가요? 맞아요. 얘기하시죠? 찍었어! 맞았어! 그러니까 강의 하류가 오다 보니까 무거운 돌이라든가 이런 자갈들은 오른쪽, 왼쪽으로 많이 가요. 근데 진흙이라든가 가벼운 퇴적층은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지롱드강, 좌안, 우안이네. 그러니까 강을 이렇게 내려간다면 퇴적층이 이쪽으로 많이 가고 이쪽은 돌이 많은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카베르네 소비뇽을 많이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많고 메를로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많고 카베르네 프랑을 많이 키워요. 근데 그거 말고도 요거는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르도 와인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때 기후에 영향 많아요. 그 보르도 지역이 비가 가끔 수확 시기에 와요. 매년 틀리긴 하지만 그래서 보르도는 빈티지 차트라는 걸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카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의 함량 비율이 왜 틀리는지는 다음에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해요. 이 와이너리는 어떤 곳인가요? 이 와이너리는 샤토 바르도입니다. 오너는 실량 가라상 카띠아르. 원래 이 샤토 바르도는 오래전에 있었던 와이너리지만 이 실량 가라상 카띠아르가 2000년에 이 와인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2012년에 이제 개조와 개장품도 모두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네. 그리고 이제 친환경적인 와이너리로 만들었고 만들었을 때 그 모습은 과거의 생테빌룡 쪽의 다른 샤토하고 되게 많이 좀 다른 모습이었다고 해요.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샤토의 모습은 다르지만은 오히려 와인 그 자체는 본래의 모습이다. 친환경적이고 또 영지속적으로 음식 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바뀐 거죠. 사용하는 품종은 현재는 메를로가 많습니다. 75%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카베르네 프랑이 25%가 들어갔지만은 그럼 카베르네 소비뇽이 안 들어가네요? 그렇죠. 안 들어갔어. 아 전혀?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보통 보르도 하면 카베르네 소비뇽을 많이 생각하는데 맞다 안 들어갑니다. 왼쪽이 이제 카베르네 소비뇽 많이 넣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 이제 그런 얘기 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점점 지금 현재로서는 카베르네 프랑 재배비율을 좀 높인다고 합니다. 카베르네 프랑을 높인다고요? 그렇죠. 그것도 좀 독특하죠. 근데 보통 카베르네 프랑 비율을 많이 높인 게 샤토 슈발 블랑이라든가 그런 쪽도 카베르네 프랑 비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좀 더 추구한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와이너리가 지금 제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그 가라지 와인으로 분류가 돼요.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근데 가라지 와인 쪽은 좀 저렴하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가 그러니까 퀄리티 컨트롤을 굉장히, 그러니까 그린 하베스트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까 얘는 수자를 많이 받아서 이제 생산량을 줄이고, 카베르네 프랑이나 메를로나 좀 비율을 맞추면서 집중도 높인다는 얘기죠. 이제는 지금 이 나오는 와인들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아니고, 앞으로 나는 와인들은 자, 묵혀놓으세요. 내 와인이 얼마나 좋은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렇죠. 생테빌룡 아까도 얘기했지만 왼쪽에 메를로 함량이 높다 보니까 카베르네 소비뇽 함량이 좀 낮긴 해요. 근데 이 와이너리가 카베르네 소비뇽을 안 쓰는 건 좀 더 의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지. 자 이제 와인을 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네. 짠 안 해요? 오, 카시스. 훨씬 분명한 색깔의 저기 블랙 커런트 향이 일단. 네, 그 검은색 과일들이. 저 초콜릿. 오케이. 네.
그러니까 나무하고 약간 풍성한 약간 넓게 나오고 가죽 와 탄인이 2004년인데도 불구하고 탄인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 가지는 저희가 구경했잖아요. 네. 2004년에 저는 2014년 줄 알고 2014년 줄 알았습니다. 근데 2004년. 그런데 탄인이 이만큼 대단하군요. 굉장히 강하고요. 그러니까 왜 멜로를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좀 부들부들하고 쑥쑥 넘어가는 와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와인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생테밀룡의 전형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표본까지도 뭐예요. 근데 멜로를 써서 풍성감, 그러니까 이 몸의 빵빵함을 보여주는 느낌은 충분한 와인이에요. 그렇죠. 보통 메를로 와인 쓸 때 그 신대륙의 그 좀 저렴한 메를로 와인이 많이 드시거든요. 그러면 그 와인들은 가볍고 과일향 풍성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죠. 네. 그런데 제가 쭉 메를로 와인을 많이 마셔본 결과 뭐냐면은 메를로가 굉장히 와인이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메를로 와인을 마시면은 까베네 쇼비뇽의 못지않은 탄닌과 힘이 있으면서 과일향 풍부하고 좀더 부드럽고 그 근육이라고 볼 수 없지만은 굉장히 그 몸집이 좀 풍부한 지금 생각나는 글래머라는 그런 느낌. 제일 비싼 메를로 중심의 와인이 뭐죠? 샤도 페트루스죠 당연히. 페트루스라는 와인이 최고입니다. 거의 그 라피트 로칠드, 무똥 로칠드, 랍드루, 그다음에 오브리옹, 샤토 마고마 이렇게 가격 비교해도 좀 더 비싼 와인이 페트루스예요. 비싼 게 아니라 한 장피에르 무에스가 만든 정도 비싸요. 네 배 정도. 많이 비싸죠. 물론 생산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네. 사실 와인을 처음 써하시는 분들이나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마시기 좋은 게 대부분 이렇게 딱 교과서적으로 배우면은 카페에서 소비용은 이제 감거나 멜로는 굉장히 부들부들한 와인. 근데 이 부들부들하다 이게 퍽 터진 게 아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멜로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와인을 마시든 간에 그 와인의 색깔이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배웠다고 해서 거기 흐지부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논 쪽의 향신료하고 다르게 달달하게 나와요. 과일 향도 중간 중간에 나오고 후추 향도 살짝 나오고. 과일 향이 많았지만 지금은 나무 쪽 느낌이 좀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습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익기. 네 맞아요. 아 음식은 저희가 이번에는 양고기, 양갈비 프렌치렉으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중식으로 그 잡채, 고추잡채라고 하죠. 원래 피망을 쓰긴 하는데 고추잡채라고 얘기하니까 고추잡채 좀 매콤하게 했어요. 그걸 갖고 이제 이걸 비교해 볼 거예요. 중식과 양고기인데 원래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우면 등심이나 안심을 먹어야 되지만 이번엔 저희가 다른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교과서가 아닌 걸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 더 먹으면 안 돼. 천천히 먹어요. 짠만. 양갈비를 하나씩 먼저 먹어볼까요? 예. 그러면 멜로도 이렇게 탄닌이 네.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요? 그쵸. 물론이죠. 이게 이제 그 각 메소리오, 마세토, 레디갑기라고 하는 이제 보르도가 아니고 이탈리아의 슈퍼투스칸 중에서 멜로로 만든 슈퍼투스칸이 있어요. 걔네들은 멜로 100%예요. 근데 그들을 처음 만든 지 얼마 안 됐을 때 먹으면 뻑뻑해가지고 쓰기까지 해요. 근데 그런 애들은 한 10년, 15년 놔둬야지 쓱 풀리면서. 저번에 내가 그 촬영하면서 그랬잖아요. 이제 좀 먹었다 했어. 이거 돼요. 왜? 이제 좀 됐어. 그동안 너무 급하게 먹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페트루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먹지는 못했어요. 한 3, 4번 정도 먹었는데
영한색 페트로스를 먹었을 때 맛이 정말 없어요. 근데 이제 60년대 후반, 70년대, 80년대 걸 먹어보면 아, 왜 이 와인을 뭐 30만원, 아니 300만원, 400만원을 주고 사가지고 몇 년을 보관하는지가 그러니까 모든 그렇진 않지만 메를로를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생산자가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메를로도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때 통편을 냉동실에 넣었다가 이걸 바로 먹느냐 아니면 해동해서 먹느냐랑 약간 그 차이? 어마이야 차이야. 그런 차이? 지금도 구멍과 향이 향신료 스파이시한 거하고 딱 어울려서 양갈비하고 딱이 나 아니야 먹는데 아 너무 많이 맛있네 우리나라 너무 많이 맛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같이 구운 대파도 한번 좀 먹어보고 싶은데요 대파 드셔보실래요? 네 야채, 그 구운 야채예요 그냥 그렇게 자른 거 넣으세요 아, 드릴게요 입이 들어서 아, 예 그거 드셔보세요 원래 그 와인 안주로 대파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대파를 구워서 치즈만 살짝 뿌리면 살짝 뿌려서 먹으면 그 화이트 와인이나 레드 와인하고 그러니까 구웠기 때문에 그 야채의 단맛이 나거든요. 좋아요. 하얀 거고 구우면 안 돼요. 하얀 미역이야. 최부가 그냥 먹을 때는 사실 레드 와인은 안 맛있어요. 근데 이걸 구우면은 파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또 이제 피망도 그렇고 향미가 들어가면서 매운맛을 찾잖아요. 파도파지를 하고 그래서 아, 나는 고기는 나는 채식주의자 서건 나는 고기는 좀 적게 먹어야 돼 이러신 분들이 와인을 드시면은 예 채소를 그릴에 굽든 아니면 기름에 돌려서 굽든 구워서 드시면은 잘 맞으면서도 몸에도 좋고 다이어트 좋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대파 굽는 거 너무 맛있죠.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는 대파를 이제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숯불에 구워요. 칼솥하다. 거기에 이제 간장, 우리는 간장이잖아요. 그 액젓 같은 걸 이렇게 뿌려가지고 먹거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 구우면 껍질을 쫙 벗게 돼요. 예. 그러면 속에 있는 심이 그 양념을 다 발효해서 와인하고 먹는 게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 해봤고, 그냥 프라이팬에 그냥 볶듯이 해가지고 해봤는데, 그 파마산 치즈를 이렇게 강판에 갈아서 나중에 해서 먹으면 와인 안주도 정말 좋아요. 근데 양고기랑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뭐 보르도 와인도 양고기하고 맞다라는 게 확실히 증명이 되는 게 지금 여기서 그 향, 그 양고기랑도 굉장히 잘 맞아요. 훌륭하죠, 지금. 과거에는 이제 사실 양고기를 먹으려도 국내에 양을 먹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좀 묵은 양고기 들어오고 샤브샤브용 정도 다양하게 구입한 루트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인터넷 통해가지고 얼마든지 뭐 많이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대 그건 뭐 아웅팡 뭐 그런 데서 근데 왜 절대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말하면 안 돼요? 돌마트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집 플러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공중파 방송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비판을 막 그러니까 너희 선전해주는 거 아니냐 저희는 그 아까도 다른 방송에서 이제 이마트라는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파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저희가 그걸 선전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근데 이마트는 저희한테 그렇게 후원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아, 해주시면 촬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마트 냉정하게 평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뭐 홈플러스 후원해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쉽게 양고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요즘 그립이라든가 그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싹 양고기, 양갈비 막 싹 해서 진짜 로마인이든 아니면 보르도 와인이든 해가지고 먹으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맛에 진짜 파라다이스를 느낄 겁니다. 와 정말 좋다. 양고기랑 너무 좋다. 미쳤나봐.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그렇죠? 네. 여태까지 저는 크레이지. 저는 호주 와인이나 또는 제가 좋아하는 남아공 와인이나 뭐 이렇게 양국이랑 먹으면 좋아했거든요. 근데 보르도 와인이라고 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저번에 한번 그 크루즈 바찌를 한번 먹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 멜로 베이스로 해서 양국이랑 먹은 건 처음이에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이 와인은 지금 양국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20점 만점에 17점? 벌써 아, 양국이랑 했을 때 와인도 좋고 와인도 괜찮은데 양국이랑 괜찮고 근데 중식을 지금 빨리 먹고 싶어서 제가 좀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이 와인이 굉장히 풍성해요. 바디가 되게 좋고 그리고 굉장히 글래머러스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음식이랑 먹었을 때 굉장히 좋아요. 자 이제 중식하고 한번 좀 먹어보자. 꽃빵과? 아 꽃빵 하나 드릴까요? 아 손가락을 빨개졌네. 아, 개인적으로 저는 이 고추 잡채를 와인 먹을 때는 중식 안주 꽤 많이 선택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요게 고추 빼 굉장히 잘 맞습니다. 네. 고추 너무 배운 거지. 레드 와인이든 화이트 와인이든 굉장히 잘 맞거든요. 고추 너무 멀어. 아 예 알았어요. 아. 여러분, 바로님이 이렇게 매너가 좋답니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고기랑은 다르게 좋답니다. 고기 어때서? 고기는 더 세지. 머리도 좋고. 이렇게 좋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음식을 찾아가고 싶군요. 아우르르. 여기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맛있겠다. 손가락은 버섯과 희망이 와인의 향과 맛이 되게 잘 어울리고요. 저는 버섯이 너무 기대돼요. 버섯. 고기하고 새우가 안 맞을 것 같지만은 이게 좀 익히 구웠기 때문에 향이로운 와인과 신합성.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탄수화물은 술하고는 진짜 재밌어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지만 보르도는 역시 버섯이에요. 그리고 이 꽃빵은 건강상의 문제. 해장을 좀 해야 되니까. 해장까지 하셨어요? 중간중간에 간을 위해서. 근데 역시 보르도는 버섯입니다. 버섯에 고추. 청어버섯 향 좋고. 거기다가 죽순도 있고 지금 씹히는 느낌이 돼지고기에 표고에 죽순에 그 다음에 요 버섯을 뭐라 그러지? 그 모기는 아니고 좀 독특한 버섯이 있어요. 우산같이 생긴. 능이? 능이 아니고. 느낌나무는 아니겠다. 야, 요런. 늑다리! 야, 네? 늑다리 아니다. 뭐? 여튼 보르도는 버섯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잘못 알고 있던 식중에 하나가 이제 중식은 보르도가 아니고 원식 무조건 논이다라고 했거든요. 아니에요 진짜 그런 좀 살짝 매콤하면서 그 고기 그러니까 돼지고기 요리하고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고 저는 제육볶음하고 나중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이 와인 그러니까 꼭 이 와인이 아니더라도 보르도 좀 익은 2000년대 중반쯤에 뭐 괜찮은 와인으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저는 가을에 버섯 볶음 굉장히 잘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씁쓸한 그 냄새. 그다음에 거기다가 뭐 말씀하신 뭐 파프리카라든가, 고추라든가, 기타의 뭐 채소들, 뭐 파라든가 안 파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버섯을 넣고 그걸 이렇게 굉장히 씁쓸하게 볼까요? 그리고 거기에 잘 익은 보르도 와인은 그 숲의 향이 같이 이렇게 다 어우러지면서 너무 괜찮거든요. 지금 약간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10년 이상 된 오래된 보르도 와인하고 먹으면 진짜 좋죠. 오히려 비싼 와인하고 드실 필요 없이 한 번 보르도 와인을 10년 정도 잘 묵혔다 드시면은 향이 잘 어울릴 거예요. 그럼요. 중식하고도 괜찮고요. 이 와인은 정말 양고기도 괜찮아요. 아, 내가 지금 꽃방울도 계속 못 먹고 있는 게 계속 와인을 먹고 싶어요 지금. 좀 아깝지 않아요? 아니 이거 와인이요? 꽃방이요? 와인이. 저는 이제 와인에 대해서 조사할 때 홈페이지를 보거든요. 네. 생산자가 제일 잘할 거다 생각해서 네. 홈페이지 보는 거 가끔 보고는 음식하고 매치할 때 뜻밖의 것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레드 와인인데 네. 이거 뭐 해산물하고 맞는다. 네? 뭐 갑각류하고 맞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뭔 소리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와인을 마시면 맛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게 오래된 와인이야. 아, 오래 그러니까 산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그 네, 산도가 나오고 탄닌은 잦아들고 환하지는 그런 느낌을 한다면 아 이게 생선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짜 그 양념을 좀 강하게 하거나 풍미가 진한 해산물이라고도 마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아, 직접 한번 물론 맛을 보고 시음해야지만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음 기회 한번 자 오늘은 저희가 그 음식은 너무 집중하느라고 좀 이상해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너무 좋다. 그래도 평가를 해야겠죠? 네. 저는 20점 만점에 이 와인은 17점 주겠어요. 저는 풀 주겠습니다. 저는 5점 만점에 4.6. 오. 예. 많이 줬는데? 4.6? 응. 평균보다 좀 많이 낮은데? 100분율로 따지면 90점 넘는 거죠. 저희가 평가가 후한 건 맞지만 지금 음식하고 맞춰서 생각을 하니까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와인이 좋아 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음식과 어떤 와인을 마시느냐가 정말 키포인트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개인마다의 침샘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지만 이 촬영을 할 때는 원래 목적은 이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와인과 음식의 페어링을 갖고 즐겁게 마시겠습니다. 내가 2만원짜리든 3만원짜리 와인이든 5만원짜리든 10만원짜리든 그냥 와인만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음식과의 매칭을 갖고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한 걸 원하기 때문에 이 조합을 한 거거든요. 행복 겁니다. 그거 갖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소세지랑 먹어도 맛있는 와인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평가는 개개인의 평가니까 굳이 평가를 유념하지 마시고요. 소세지, 군만두 또는 아까 했던 대파에 구운 대파에 먹는 와인도 마실 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또 좋은 보르도 와인 또는 좋은 와인을 갖고 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